네, 안녕하세요.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당첨된 것도 모자라서 올해 처음 첫 번째에 또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간식들과 이렇게 이쁘게 대신 꾸며주신 팬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띠님께서 박서진 가수님 지금처럼 항상 건강하시고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아티스트가 되시길 멀리서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주띠님 감사합니다. 주띠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띠님. 또 초록색 입고 오겠습니다. 유채화님께서 박서진 가수님 대기실 꾸미기 1위 축하드립니다. 하늘이 내리신 효자 가수님 셀럽 샘프 트로트 부분 1위 헛살 안내 2위 3위 명예 전당까지 쭉쭉쭉 승리 꼽길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라고 하셨습니다. 유채화님 덕분에 셀럽 샘프 대기실 꾸미기 1위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유채화님 덕분에 헛살 안내도 1위 할 수 있을 것 같고 2위 3위까지 명예 전당에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노란색 주라주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박서진 가수님, 웃는 모습이 예쁜 가수님. 가수님이 웃으시면 닭별들은 흠박꽃이 핍니다. 같이 호흡하고 느낍니다. 가수님 행복 바이러스에 올해는 대박 날 것 같아요. 대박 디스코 대박 난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주라주라님, 감사합니다. 주라주라님 덕분에 저도 웃고 항상 행복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근에 정규 앨범은 아니고 OST 앨범인데 대박 디스코라는 제목의 앨범을 냈습니다.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어쩌다 사장 시즌3의 OST로 수록된 곡이고 가사가 희망적인 가사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팬 여러분 모두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박서진도 2024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셀럽 챔프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 박서진 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